운이 조금 좋아지니까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선생님, 이번 시간의 주제는 2021년도 신축년 쥐띠 분들의 이제 운세를 여쭤볼 건데요. 나이별로 운세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12간지로 봐가지고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대입을 해보면 쥐가 가지는 성향이 밤에도 열심히 일하고 남들 잘 때 일하고 몸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물어다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모으는 먹을 거를 모아놓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는 미래지향적이고 대체로 이게 남들하고 잘 화합을 하고 하지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남하고 공유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쥐띠 띠별로 대충 보면 이제 26살 이제 병자생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제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사회 초년이니까 뭐 24세 졸업을 하거나 25세 졸업을 해서 사회에 첫 발을 들여서 이제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한참 넘칠 텐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이 힘들 거예요. 예.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재 아닌 악재가 한번 일단 초년에 먼저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30대 됐을 때 이게 머리에 각인이 되니까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준비하는 게 조금 더 많아질 거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26살 쥐띠 같은 경우에는 운이 나쁘지 않아요. 신축년에 뭔가 하려고 한다면 조금 자신감 있게 시작을 해서 내가 부모의 힘을 빌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그런 행동이 좋을 것 같고 운이 조금 좋아지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시험 보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운도 따라주니까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쥐띠가 원래 관운을 타고났다고 그랬어요. 띠 자체가. 38살 갑자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좀 힘들었는데 내년에도 내년까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여놓은 일이 내년에도 마무리가 안 된다 그래요. 후년이나 넘어가야 그 일이 이제 종지부 아닌 종지부, 그러니까 좋게 결말이 나든 나쁘게 결말이 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짐이 덜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유의하시고 대신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신경 쓰셔야 돼요. 내년이 이제 38 뭐 성주운도 들어온다고 하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실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주운이 들어오면 복도 들어오지만 나쁜 운도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 건강을 내가 미리 챙겨놓지 않으면 정말 내가 아 이거다 하고 잡았을 때 내 건강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시운살 임자생 같은 경우에는 좋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만으로 보면 49이잖아요. 9수다 보니까 이게 좋다 아니면 내가 하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된다 그게 좀 반감이 되겠다 싶어요. 잘 참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62살 경자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그다음에 자녀분들 신경 많이 써야 되는 거. 자녀분들 뭐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그걸로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이건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74살 무자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운은 좋아 보이는데 올해 무리했던 분들 내 몸 먼저 챙겨야 되고 코로나니까 마스크 꼭 하시고 마스크 쓰면 코로나 안 걸린대요.